편하게 말라도 돼요? 어, 돼요. 돼요? 네. 사람들이 띠엔 언제부터 일하냐고 계속 질문해서.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띠엔 언제부터 일할지 나 물어보려고 했지. 그러면 집 이사하고 바로 일하러 올 거야? 네. 같이 말 놓기로 한 거야. 아니, 이번 설날에 부모님 만나고 왔어요? 저번에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 좀 봤어? 봤어요. 왜, 왜 울려 그래? 왜 울려 그래? 기억에 남는 댓글 있어요? 기억 남는 댓글. 아, 제 얼굴 가짜예요. 가짜 얼굴이라고? 오, 근데 전 그냥 코만 수술했는데 성형했는데 진짜예요. 자랑스러워. 그냥 이런 걸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얘기해 버리네. 성격이 되게 털털하다고. 어. 성격이 좋다. 저는 그러니까 성격이 시원하다고. 얼른 먹고 딴 데 가자. 여기 너무 시끄러워.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벌레. 어, 들어갔어 안에. 어, 뭐야 이거. 바퀴벌레 새끼인가? 이거 파리. 에? 파리. 뭐 파리야? 여기 요거 파리. 이게 무슨 파리야 이거. 아, 다 먹었다. 아, 배부르다. 거의 많이 먹어? 너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띠엔 많이 먹어 얼른. 왜 안 먹어? 많이 먹어 얼른. 갑자기 이렇게 불러요. 시험 긴 거 어때요? 이뻐요. 멋지네. 영원히 없네. 솔직하게 수염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가 더 나아요? 있는 거? 어, 좋아해요. 너 괜히 그렇게 또 질문하면 또 껄떡거리네. 또 그런다고 사람들이. 응? 저도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어, 돼요. 서로 말 편하게 할까요, 그러면? 말? 서로. 서로? 네. 너도 나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나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 한국 남자친구 몇 명 만나봤어? 전 2명? 많이 만났네. 어? 좀 2명 만나요? 2명 안 만났는데? 거의 2년. 2년? 어, 2년, 2년, 2년 아니에요. 거의. 거의 2년? 거의 2년.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지. 나 봤을 땐 그 남자친구랑 이 반말로 대화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반말로 지금 하는데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것 같아. 오히려 반대로 약간 존댓말이야. 한국 남자랑 대화하는 게 약간 반말로 하는 게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반말로 얘기하잖아. 한국어 금지. 한국 압수.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한국 남자 만나보니까 어땠어? 알겠어. 알겠어. 우는 거 아니지? 갑자기 말이 없어졌네? 베트남 남자친구는 몇 명 만나봤어요? 전 진짜 남친 한 명? 한 명? 잠깐만, 진짜 남친은 뭐지? 베트남 남자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진지한 만남을 많이 안 해봤고. 잠깐만, 너 그렇게 정리하면 띠엔이 뭐가 돼? 아니, 진지한 그러니까, 만남? 그럼 가벼운 가짜, 만남? 가짜, 진짜 가짜 이런 게 아니라 막 모르겠어, 저도. 호연이는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어. 아... 아니야, 아구라야. 뭘 이해하지 마. 호빠. 호빠. 호빠가 근데 뭔지 알아? 몰라요. 호빠 몰라? 아... 다행이다. 그냥 호연 오빠. 호연 오빠, 호빠. 호빠. 한국 남사친 뭔지 알아? 남사친? 남사친? 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친구. 남자친구 말고 그냥 남자인 친구. 아, 이거 없어요. 없어요? 응. 아니, 뭐가 없다는 거지? 남자친이 없다고. 아, 띠엔 본인이 없다고? 네. 그 찔려서 한 얘기 아니야? 아니, 남사친이 뭔지 아냐고 그러는데. 어이, 없어요. 나 없어요. 여사친 있어요? 여사친, 여친이요? 여자 사람 친구. 여자, 어, 그냥 여자인 친구. 어, 있어요. 그러면 친구 중에, 아니다, 이걸 왜 내가 왜 묻고 있지? 아니, 이걸 내가 왜 묻고 있지? 한살 같아요. 언제부터 일하고 싶어, 그래서? 언제부터 일 출근할 거야? 내 하면 뭐, 내 하면 한 22.
오케이. 자, 짜란바자.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밑에 소금 엄청 깔려 있어. 별로? 소금 소금. 소금 밑에 소금. 이 소금이 밑에 다 깔려 있었구나. 이거 그냥 빨대로 바로 빨면 엄청 짜. 어? 이게 무슨 맛이지? 좋은 먹어봤지? 먹어봤는데 이거? 이게 뭐지? 거기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이제 우리 카페에서 팔 거야. 이거 오빠 많이 먹으면 살 빼. 살 빠진다고? 어. 살 빼. 방금 명령 아니었어? 너 살 빼. 이거 많이 먹고 살 빼. 은근히 명령과 반말을 섞어서. 근데 왜 커피숍에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한 거야? 응? 어? 가까워요. 근데 이사 가면 멀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일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면 되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없어. 그럼 사람들이 묻겠지. 어? DNC 어디 있어요? 그러면 멀어. 멀어. 몰라. 저는 이군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럼 어디 긴지 어디 다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근데 여기 자주 안 왔잖아. 그럼 어떻게 가 몰라요. 저 이해했어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군은 자기가 살던 동네라서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길을 잘 아는데, 만약에 자기가 다른 데서 일을 하면은 어떻게 출퇴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똑똑. 대박. 완벽하지. 똑똑아. 맞아요. 전 재겠네. 전 충분한데. 아, 사장 이야기하면 사장님 모르면 오빠 번역해줘. 아, 사장한테 말해요? 야, 사장이라니. 사장한테. 아니,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아니, 이렇게 말해갖고.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사장이라 그랬어요. 네가 은근히 사장이라고 사장, 바꾼 거 아니야? 사장한테 이렇게 말해줘요. 너 속마음인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근데 우유랑 빈한테 단련이 돼갖고, 그 베트남인이 하는 한국말에 이제 통달을 했어요, 좀. 근데 난 그런 걱정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어느 날 갑자기 저 일 못해요. 왜 무슨 일이야? 몰라. 아닌데?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 일어났어. 아 집도 멀고 이거 너무 일 가기 싫네 이거. 아 그냥 오늘 출근하지 말까? 근데 맞아. 괜히 또 혼날 것 같아갖고 그냥 에이씨 일 안 해. 아니 잘 들어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 전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전 엄마 집에 여기 갔다 와 자주 와요. 그럼 길이 몇 분 걸려 알아요. 잠깐만. 몇 분 걸려 알아요. 몇 분 걸린지 안다고? 어. 이렇게 충근하고 싶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 없어요. 아니 만약에 일어났어. 만약에 없어. 전날 술을 많이 마셨어. 전날 술을 많이 마셨어. 과음했어. 그래서 오늘 전날.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거 안 되지. 근데 충근하면 일주일 하루 쉬는 날이 있어 그치? 없어. 너는 없어.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아닌데 있는데? 코이티비 영상 쉬어 안 쉬어? 어. 쉬었지. 이번에 설레셨지. 사장님 매일 일해요. 직원 매일 일 안 해요. 맞아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맞나? 잠깐만. 일주일 있어. 내내 일한 게 맞나? 장난 싫은 날 있어요. 당연히 있어. 그럼 술 먹을 수 있지. 아. 근데 술을 먹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음날에? 이거 쉬는 날이에요. 그럼 귀찮아요. 머리 아프고 아파도 그치? 쉬는 날 점수 맞아? 맞아